안녕하세요. 정기광입니다.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네요. 12월 24일 금요일이에요. 그죠? 고래와 갑옆이 됐어. 예.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. 여러분 아침에 성탄 선물 받았나요? 제가 여러분 성탄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, 퀴즈. 어저께 20%짜리 나왔고, 오늘 9,000원부터 11,800원이니까 사실은 2,800원. 20% 넘네요. 그죠? 어제 12시에 매수가 9,100원 있었거든요. 한시 매도가 얼마냐? 11,800원이에요. 9,000원과 11,800원이죠. 3,97, 30%다, 그죠? 다시 계산해 드릴게요. 코이즈가 어저께 제가 찍어 드렸던 가격 찍었으면 30% 수익이 나왔어요. 하지만 그 귀신이 먹는 거고, 10% 이상에서 알아서 이신 내라. 그렇게 해야 되고요. 자, 그리고 또 어저께 또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또 시간에 들어갔죠. 4시 타임에. 들어가서 시간에 상치고, 제가 뭐라던가요? 시간에 상한가 못 파는 사람, 알아서 어제 시간에 상한가 기준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알아서 이실은 해라. 이실은 해가지고 올 다들 10%다 벌었을 거예요. 제가 이야기하더라니까 유튜브에서 누구나 다이 정도로 코인을 돈 먹을 수 있다.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수 있다. 하지만 아무나 못 먹는다. 왜? 뭐? 잘 몰라서. 두 번째 믿음이 없으니까. 세 번째 겁이 나니까. 네 번째 깨어르니까. 이래서 못 먹는다. 여러분, 먹은 사람 있나요? 먹은 사람 많죠? 우리 후배님들 톡방에서는 리딩 받고 하니까 다들 먹었을 것 같아요. 우리 구독자님들은 먹은 사람 있으면 제 영상 댓글에 감사 인사드리면 용인해서 다음으로 또 공개 추천 드릴게요. 자, 코이즈가 16%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또 뭐, 보합까지 내려왔죠? 제발 맞죠? 우리가 16%, 15% 상승해 파는 것은 귀신이 파는 거고, 뭐10% 먹고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코이즈가 또 폭락 나올 만해요. 지금은 적금 금지. 지금 뭐 부합 갔다가 플러스 1% 갔다는데 뭐 여기서 지금 샀다가 또 아침에 또 올라갈 때 욕심 때문에 주식은 욕심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. 그 욕심 때문에 또 몸판 개미들 시불창 저끼리 또 게시판 네이버 종목 토론실 들락날락 거리고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해요. 욕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게요. 우리가 고스톱을 치잖아요. 고스톱을 치면은 고스톱은 이제 4명이 치면은 연사라는 게 있잖아요. 연사를 찍으면 안 되잖아요. 주식은 없잖아요. 자기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. 벌금 내는 거 없잖아요. 고도료에 다르지만. 그 자기 폐가 안 좋으면 안 하면 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. 자, 우리 후배님들 톡방에서 아침에 다들 뭐예요? 코이즈 10% 이실현하고 지금 다들 쉬고 있을 거예요. 뭐 이메드 맥스까지 빠져야 들어갈 만한데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. 플러스 2%. 적금 금지 안 합니다. 안 하고 기다려야 돼요. 기다리고 오후 되면 먹을 게 진짜 많아요. 왜? 폭락 나오면 먹을 게 많아요. 급등주 구배치 제발 좀 공부하십시오. 한 달에 12,000원 아까워요. 12,000원만 내고 유튜브 정기가의 채널에 멤버십 영상 멤버십 가입하면 커뮤니티 통해서 추천주도 받고 기법 영상 자료가 있어요. 급등주 구배치 제발 좀 공부하십시오. 급등주 구배치만 에디슨 이버에게 60% 나왔잖아요. 해성사람 1호가 60% 나왔잖아요. 그 다음에 오늘 뭐, 어제 오늘 코이즈 합해서 10%, 10%, 20% 먹었잖아요. 물론 저점 대비 고점하면 80%예요. 그걸 귀신이 먹는 거고. 이렇게 계속 빼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걸 왜안 하십니까? 왜 자꾸 이상한 종목 가서 놀고, 또 몇몇. 자, 그럼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. 자, 살타임 못 사고 올라가니까 마음이 쿵쾅쿵쾅 추격하고 싶고, 따라하고 싶고, 다음 이 친구 추천한 종목 무조건 사야지라고 돈 대기하고 있어요. 그러면, 우리 고도로가 따고 하다 계속 따질까요? 안 따요. 잠시 쉬어야 돼요. 잠시.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. 여러분, 우리 후배님들부터 시작해서 기프바, 또 멤버십 월 12,000원짜리, 그다음 우리 구독자님들 제발 좀 주식 돈 따야 됩니다. 이러 언제까지 돈 잃을래요? 주식 돈 날리면 정말로 제가 돈 많이 날려봤잖아요. 첫째, 친구 취급 못 받는다. 둘째, 남편 취급 못 받는다. 셋째, 아버지 취급 못 받는다. 넷째, 부모님도 이제는 끝을 돌보질 않는다. 이거예요. 정말 서러워요. 계속해서 돈 날리면 가장 가까웠던 친구도 전화를 안 받아요. 안쓰럽습니까? 주식 돈 날리면. 그럼 알고 깨지고 돈 날려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거 아닐까요? 또 이런 거 같아요. 우리 구독자님들 또 저한테 카톡이나 개인적으로 톡이나 문자가 와요. 아, 코이즈 이제 겁이 나서 못 샀다. 오늘 시가로 살까요? 제가 뭐라고 답장 보내느냐? 또는 뭐라고 댓글 다느냐? 저별 자세한 이야기 안 합니다. 바보! 이렇게 보냅니다. 왜? 제가 싸가지 없어.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. 문자로 오는 질문에다가 답변을 자세히 하면 1대1 자문에 걸립니다. 바보 해야 거의 더 이상 질문 안 해요. 거기서
회원님 힘내세요. 뭐 어떨까요? 이렇게 말하면 계속 질문해요. 그럼 제 개인 사생활도 없는 거고, 그 자체가 문자로 종목 상담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1대1 상담, 저 벌금 내요. 그리고 불법 우리 서로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고, 저질러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점 명심하시고, 저한테 혹시 핸드폰으로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항상 바보! 이렇게 하는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. 다 그런 목적이에요. 나이스! 욕심. 이번 영상은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, 아침에 그걸 100만 원 벌었다. 또더 벌고 싶은 거예요, 사람이. 진짜 그 욕심이더라고요. 기다렸어요. 기다리면 폭락하면 사면 되고, 안 하면 된다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자, 어쩌든지 아침 수익 낸거 축하드리고, 코이저 어저께 급등 19%, 저점 대비 고점 30%, 오늘 플러스 16%, 합해서 얼마? 46%, 복리로 계산하면 얼마? 50%. 저 코이저 영상 보고 댓글로 욕한 사람 많죠? 위험한 거 추천한다고. 이제 나한테 미안하다 말하겠는겨? 미안하다 말해보소.